오늘은 플랭크 운동보다 한 단계 강도 높고 코어와 어깨 주변 근육을 강하게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동작 숄더 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트 끝에서 무릎을 꿇고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. 그대로 양손 앞쪽으로 걸어다가 플랭크 포지션 만들어 주실게요.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넓힌 상태에서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요. 동작을 하면서 어깨가 빠지지 않게 손바닥 바닥을 밀어서 가슴 끌어 올려주시고 엉덩이 긴장하고 복부 긴장해서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 몸의 정렬, 일직선을 만들어줍니다. 그대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 떼서 내 왼쪽 어깨를 터치, 다시 바닥으로 반대쪽 터치, 다시 반대. 계속 동작을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시는데 몸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복부 잘 조여놓고요. 팔과 복부, 어깨 쪽 주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.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코에 힘이 잘 들어가는 걸 느껴주실게요.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하면서 몸의 정렬 맞추며 어깨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반복해줍니다. 다시 제자리 돌아 무릎을 꿇고 입을 뒤꿈치에 붙이며 올라와서 동작 마무리해주실게요.